좀 잘 칩니다. 네. 이게 메커니즘상 좀 카운터긴 하거든요. 이것도 밀려버리면 어 이거 구벽을 잡아줘야 되는 거? 구벽 그래요. 플라이와 스피릿. 아 날카로웠습니다. 카사딘 벌써 비상이에요. 이게 2분 만에 비상이 뜨네요. 아 이게 원래 보험 같은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 카사딘이었는데. 또 봅니다. 바드 가져왔어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거 바드 전멸도 있어서. 미키 미치! 평으로 먼저! 오! 축구로에! 딱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나마 뭔가 CC 연계각이 잘 안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그나마 미니언 웨이브가 오는 타이밍이었어가지고. 만약 카사딘 전멸 빠졌던 타이밍 이번에 또 죽었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였는데. 순간 노린 장면은 잘 견뎌냈습니다. 어시크리스 위치가 좀 애매한데요. 길은 노예... 고양이. 그렇죠. 너의 혼자 있니? 그러면 길 고양이는 여기서 집으로 가지. 그래도. 와 그래서 아프리카 프리스의 이런 파상 공세를 좀 잘 버텨내고 있긴 하죠. 서령 프리스가 지금은 여러 측면의 압박인데 어쨌든 데스도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상성 무시할 정도로 따지면. 어, 그래서 이거 세트가 포지션 보여줬거든요. 네. 또 있는데. 2대 3 확실한 2대 3이에요, 이거. 일단 그냥 막아 놓고. 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다시 흘려냅니다. 하이브리드가 침착하게 아꼈어요. 스킬. 그래서 주도권 별로 없는데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설마? 네. 와, 그랬었어요. 스피리는 6레포 B. 이게 6레포 B 도움이 네. 되는데 플로리스 갈 수 있나요? 와, 그렇죠. 전멸해서 평공각 보고 탈출이 어려울 듯 잡아냅니다. 정글의 패왕 스피릿! 아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렇죠! 저 망치로 그냥 때려잡고 다니고 있죠? 이게 그래서 지금 블루... 어? 미드? 플라이! 댕겅! 썰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난리 났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실 네. 그냥 아래쪽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아 그 내용도 너무 궁금했는데요. 네. 아니 이게 맞나요? 아니 지금 이거 탑웨이브도 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아 이거도 빼앗았어요! 비상 비상!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러면 교전으로! 교전이라도! 교전으로! 예. 싸움이라도! 킬이라도! 되나요? 근데 이거 케일! 되나요? 익숙 끊겼고! 케일이 궁극기! 그리고 스피릿이 안 죽고 아니, 있고요. 이게... 심지어... 이걸 루시안 형이 어디야? 어. 미드 잡았다. 또 넘어왔습니다. 네, 이미 체크가 돼서 그냥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진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라도 뭘 해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아. 한번 흘려내는 거 원래 영혼 땡기고 순간 폭딜이 들어가는 게 핵심인데 아예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장면인데 이거는 글쎄요. 아, 이거도 이거도 막나요? 네. 저희 타다 끊겨서 못 가요. 네. 못 들어가요 이제. 다 가네요. 아. 다 보내네요. 정말 이러면 안 되라는 사운드만 들립니다. 뭐 그래서 상류? 기인을? 그래서 두 명이에요. 상류 탁죠. 루시안 일라오이 두 명이에요. 기인을 잡아라. 흘릴 수 있나요? 어. 영혼은 잘 당겼고 그런데 이걸 흘리면서 뒤쪽으로 탈출해. 긴? 우리 CC가 없어. 하지만 슬로우만으로 슬로우 걸면서 최대한 쫓아가면서 때리면 돼요. 카사딘 먹어. 이 한방을 미키가 먹어. 먹어 미키 제발. 왜 이렇게 못 먹어? 예. 오늘 먹어야죠. 예. 이게 저런 걸로 이제 시간을 하나하나 계속 버는 거니까 아프리카도 숙제예요. 네. 더 제어와드를 밀어내고 상대를 강압적으로 좀 압박을 해야 되지. 저걸 허용해주면. 네, 그죠. 여기서부터. 아, 왔는데요. 이번에 스피릿 얼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케일도 와요. 케일도 와요. 스피릿 버텼어요. 케일도 오거든요. 이거 한 방에 안 터지고. 오, 이렇게. 기인도 차가자마자 순간 제거. 이게 그건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제는 더 의식하면서 더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니까. 그렇죠. 오! 이거 그냥! 유미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불리하면서 이거 익수가 또, 또 맹수 와요? 이빨? 어, 똑바로 꽂았고요! 그냥 때리면 그냥 때리면 그냥 때리면 그냥 갑니다! 그렇죠. 있어요. 예, 지금 이거 출정식으로 했는데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카사딘이 아이템 괜찮았거든요, 기인쪽! 근데 이게 한 방에 터뜨리기는 어차피 어려운데 최대한 좀 때려놓으면서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영혼 땡기는 거. 네. 일라오이 강점 발휘하면서 천천히 포킹 들어가는 거. 약간 공짜 싸움을 해야 돼요. 네. 유미도 있고 하니까. 근데 미키가 나면. 오 여기서. 여기를 뚫고 나갈 수가 있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야가 없어서 그래서 네, 그냥 좀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녹았어요. 아, 이거 이러면 카사딘이 해 줄 게 있나요? 달리는 건 있었는데. 살 사람은 살아야죠, 일단.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네, 돌고리 있어요. 해차! 한번 플로리스가 피했어요. 어려운데 공중 폭사. 공중 허그에서 끝났어요. 그다음에 익수도 끝났고요.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촉수 대박처럼 보이지만 탈출 탈출 들어가고. 와 이게 사실 성장 차이가 조금만 됐어도 1라운드 이거 근데 완전 대박각이었는데 네. 바로 초기화 됐고 루시안 수강이동 있거든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아이고 영혼을 땡긴 건 난데 마군이랑 같이 때리면 되죠. 그래서 일단 제거는 하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나요? 들어가요? 와, 이게 근데, 맞나요? 예, 한 번에 들어가는 맞아요. 기회여서 그렇죠. 그래서 얻어 맞았어요. 예, 맞았고 그래서 그리고 공격적 와, 스피릿 용맹합니다. 진짜 막히네요. 아프리카 프릭스 왜 뽀삐의 정글러에 대한 학위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삐빅 전투력 측정 완료한 거죠. 그 순간부터는 모두 다 정리가 됩니다. 27분 28분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넥서스가 타겟팅 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키까지 일단 위험! 결국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지지! 피했어 일단. 빌라 얼른 줄게. 쳐봐. 왜 집어? 여기 앞에 볼게. 투터? 에어터 제대로 갔다. 나이스. 나 꿈 있어. 그대로 끝내자. 끝낼만해. 나 풀벽궁도 돼 아직. 파사딘한테 스킬 다 꼽아줘. 어리 나오면 풀벽궁 해줄게. 아 나 궁도 돼. 나 힐. 야 얘 궁 한 번 쓰면 그냥 받아. 같이 파괴팅 하자. 네. 오케이 타워 타워 치자. 내가 타워 좀 깨줄래? 아 웨이브 자 대포 왔어. 아 더블 줄게 더블 줄게. 나 풀벽궁 한 번 내긴 하는데. 한 번 맞았다. 아, 안 하겠다. 오케이 빨리 풀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유려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면서 아프리카가 원사이드한 1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설아현 프린스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1세트 경기. 1세트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선취에 성공했습니다. 두 팀의 조합 모두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이었는데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끝났어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즈리얼과 케일이라는 후반 픽을 그리고 설아현 프린스는 유미와 카디날 후반 픽을 했는데 네. 라인전이 돼야지 후반을 가는 건데 이즈리얼 케일은 이제 맞상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후반을 가기 좀 편했어요. 하지만 카사딘과 유미는 그렇지 못했고 좀 터져버리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카사딘과 유미가 약하다 보니 미드 쪽 그리고 바텀 쪽에서 주도권이 없었고 정글 서포터가 합쳐지면서 계속적으로 아래 정글에 침투를 하면서 네. 엄청나게 스노우볼을 굴리고 세트를 망가뜨렸습니다. 유미와 카사딘 누가 키울래 했을 때 세트만이 대답을 해줄 수 있었는데 정글 서포터가 계속 붙어다니면서 세트를 망쳤으니 뭐 세트가 어떠한 뭐 플레이메이커형 역할을 못했고 계속적으로 뭐 라인전 주도권에서 주도권도 없었고 이즈리얼은 혼자서도 파밍을 잘하면서 그냥 게임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아현 프린스에게는 카사딘이 보험 같은 존재였는데 보험 가입을 하기 이전에 너무 큰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그냥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번 게임에서는 카사딘이 많이 못 컸다. 네. 왜 못 컸을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 쪽에서 1렙 인베이드 상대팀 정글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캐릭터들이 세다 보니 바텀 3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합니다. 하지만 미키 선수는 이 바텀 3거리 쪽으로 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정렬이 빠지죠. 유미의 돈을 먹이려는 의도 같기도 하고 이건 원래 솔로 랭크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유미 그쵸. 타고 돈 먹고 마나수나 팔지. 네. 일단 여기서 라인전을 보시면 신드라와 카라딘은 이제 1레벨이 당연히 신드라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라딘 플래시도 없어서 2렙 게임도 조심해야 되는 상태인데 좀 딜교환을 좀 적극적으로 해요. 신드라가 적절로 잘하기도 했고 미키 선수는 그만큼 많이 말았어요. 그쵸. 이 상황이 나오면 결국 원래 쿨티가 유지되면은 다이브도 안 당하고 괜찮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막기도 했고 평타로 CS를 먹으라는 결과 이렇게 죽게 됐죠. 그러면서 뽀삐가 아래쪽 레드에서 칼날부리를 먹고 미드 다이브 가기는 해서 미드 다이브로 갔고 세트는 우리 미드가 죽었다 나 여기 나가야겠다 네. 뽀삐는 칼날부리를 먹고 세트는 그냥 레드만 먹고 빠지면서 정글 격차 미드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카사딘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고요. 반면 뽀삐와 바드는 협곡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활약을 했어요. 그렇죠. 뭐 바드의 티어가 올랐고 뭐 스피릿 선수가 육식의 기억을 또 떠올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정글 서포터 아프리카의 정글 서포터는 어느 정도 수동적이었다고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완전히 능동적이었죠. 미드 입장에서 이러면은 진짜 너무 슬프죠. 지금 CS 하나하나 병치를 먹고 싶은 상태인데 지금 평타를 못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 한번 도와주고 유미도 한번 괴롭혀주고 네. 계속적으로 정글 서포터 두 명이서 플레이 메이킹을 하죠. 이게 진짜 카딘과 유미의 안 좋은 점이 딱 나온 경기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왜 유미가 뭐 수동적이다, 라인전에만 있다, 상대 바드는 돌아다니는데 서포터 네. 뭐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드가 확실히 1티어까지 올라온 것 같고 유미 같은 수동픽을 하면은 바드 같은
돌아다니는 픽을 하면은 확실히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뽀삐가 바텀 다이브를 한 번 더 도와줬으니 바드가 너 나 도와줬네, 나도 네. 너 도와줄게 계속적으로 팀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뽀삐가 레드에서 카정을 칠 때 센터를 몰아내는 바드의 이 스킬 또 주고 그 후에는 또 장면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스피릿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드와 뽀삐가 또 같이 상대 블루에 뛰죠. 네.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삐뽀, 삐뽀. 그렇죠. 여기서도 격궁각도 진짜 날카로웠고 뽀삐 장인의 면모가 보이네요, 진짜. 왜 밴을 했는지 네. 알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드도 왜 티어가 올랐는지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피릿 선수가 뽀삐 그 자체 육식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활약해줬는데요. 이번 경기 아프리카 프릭스의 POG는 누구일지 POG 함께 확인해보시죠. 뭔가 예상이 가요. 네요? 보글보글. 그렇죠. 네, 스피릿 선수입니다. 저는 가장 긍정적인 게 뭐 아프리카는 미드의 펌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정글 서포터는 좀 조용하다? 네. 근데 이번 경기에 굉장히 시끄럽게 상대팀 미드 바텀을 괴롭혔거든요. 확실히 스피릿 선수가 테스트 펌에서 보여주듯이 좀 적정글에 들어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한 계획대로 되는 판이면은 진짜 엄청 잘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스피릿 선수가. 그렇죠. 사실 스피릿 선수가 굉장히 버스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게임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진짜 운전을 하면서 바드도 데리고 너네 이 버스 타 뭐 이런 식으로 게임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적정글에 들어갈 때 그럴 때는 확실히 과감한데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참 좋겠네요. 와, 이번에도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푼님이 알던 그 스피릿 선수가 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릿 선수가 활약을 해줬는데요. 2세트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두 팀의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